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현대차 그룹 미국 진출 2021년 혼다 제치고 탑5 랭크. 미국 진출 35년 만에 일렛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미국 시장에서 질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35년 전에, 지금 일본 제품을 베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고, 이러했던 현대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질주를 하고 있죠. 2021년 미국 시장에서 일본 혼다를 제치고 5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연간 점유율 기준 처음으로 미국에서 두 자릿수 10%를 돌파하는 대기록을 달성을 하게 된 것인데요. 지난 2020년 10월,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취임한 지 1년 만에 거둔 커다란 성과라는 사실이죠. 특히 반도체 칩 부족 등으로 발생한 공급과 생산 차질을 이겨내고 달성한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더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기아가 미국 진출 35년 만인 지난해 처음으로 일본의 혼다를 제치고 판매량 5위를 오르면서 미국 현지 언론에서는 더 이상 현대차는 혼다 짝퉁이 아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봐야 될 내용, 현대차 그룹 미국 진출 2021년 혼다 제치고 탑5 랭크 35년 만에 1위다입니다. 지금 3위를 미국 자동차 시장 조사 기관 콕스 오토모티브와 지금 현대 기아차 현지 법인에 따르면 현대차 기아는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총 149만 4,881대를 판매했다라고 발표하고 있죠. 이는 전년 120만 5,930대보다 22.1%가 증가한 수치로서 현지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면서 역대 최대 판매 기록을 세운 것이죠. 1986년 엑셀을 수출하면서 미국에 진출할 당시 혼다와 현다이로 발음이 비슷해서 혼다 짝퉁이 아니냐라는 취급도 받기도 했지만 드디어 혼다를 뛰어넘는 5위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2021년 혼다는 미국에서 전년 대비 8.3% 상승한 총 145만 8,049대를 판매하며 미국 시장 점유율 9.8%를 기록했지만 현대차는 총 149만 4,881대를 판매고를 기록하면서 혼다를 제치고 탑5에 선정이 된 것이죠. 5위였던 혼다가 현대차에 밀리면서 6위를 기록해서 손바꿈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순위 변동의 가장 큰 키를 잡았던 것은 4분기 성적. 혼다는 4분기 전년 대비 23.9% 급감한 27만 8,625대를 판매했지만, 현대 기아차는 31만 9,401대, 전년 대비 마이너스 6.5%로 선방을 하면서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이 차이가 결국은 4위, 5위와 6위가 손바꿈하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전 현대차 그룹은 미국 시장에서 월간 기준 점유율 10%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2011년도 때여서 당시 5월 동인도 대지진 발생 이후 일본 자동차 업계들의 생산 차질로 인한 반사 이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은 다릅니다. 지난해 연간 10% 점유율 돌파라는 지금 현대차 기아가 구조적인 개선을 통해서 스스로 일궈낸 다른 큰 문제가 있지 않고, 물론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있었지만 이것까지 공통적으로 이루어놨었던 거죠. 이것까지 극복하면서 10% 점유율을 했었기 때문에 다른 상황도 다 극복해 나가면서 스스로 일궈낸 성과라는 분석이죠. 또한 지난해 반도체 부족 등으로 공급과 생산이 차질되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정의선 회장의 위기대응 능력이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현대차와 같은 경우는 지금 물건을 만들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반도체 우리한테 줘. 우리가 좀 비싸게 사줄게. 라고 읍소를 하면서 지금 이런 일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대단히 큰 영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유럽, 미국 완성차 브랜드보다 신속하게 차량용 반도체를 확보하면서 시장 수요 회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라는 분석이죠. 업계 관계자도 지난 2019년 코로나19 이후 와이어링 하네스 등
부품 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부품 재고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이 성공적이었다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와이어링 하네스와 같은 경우는 그때 우한 지방에 그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중국 자체가 셧다운이 됐죠. 와이어링 하네스가 중국에서만 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원래는 원타임으로 지금 딱 정해진 시간에 와이어링 하네스가 딱 와서 물건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그 재고 축적 전략을 세웠어요. 먼저 두들겨 맞은 거죠. 이렇게 되면서 부품 재고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전략이 오히려 코로나19 상황에 대처에 더욱더 효과적이었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도 지난해 반도체 부품 이슈 등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차량 생산 일정 조정 등을 통해서 공급 지연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우수한 상품성을 인정받아서 미국의 판매가 크게 성장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어서 올해는 아이오닉 6, GV70 전동화 모델 등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와 함께 내실 있는 판매 전략을 펼쳐서 미국 고객이 신뢰하는 친환경 톱티어가 브랜드가 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차 그룹은 2030년까지 미국 내 판매 물량의 절반을 친환경 차량으로 대전환하는 수술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은 2030년까지 9년 안에 현대차와 제네시스 브랜드의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의 판매 비중을 전체의 절반까지 확대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충전 인프라가 갖춰지면 친환경 차량의 비중을 절반으로 높이겠다라는 것인데요. 현대차 그룹은 2025년까지 미국에 76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이 투자 계획은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과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같은 사업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미국 내 전기차 생산 계획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차는 전기차 아이오닉 5를 미국에 본격적으로 런칭하면서 전기차 인프라 보급에 확대할 계획인데요. 또한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면서 친환경 차량의 인프라를 미국 내에서도 뿌리내릴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현대차가 혼다를 제치고 판매 5위를 냈다. 미국에서 이전에 혼대, 현대 이렇게 부르면서 혼다의 짝퉁이 아니냐라고 비아냥거렸던 것이 옛날 같은데, 이제는 혼다 짝퉁이 아니라 혼다가 현대 짝퉁이라고 불리는 시기가 곧 오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